2명, 6명, 11명 대체 얼마나 더 특혜 채용 의혹이 터져 나와야 정신을 차릴 겁니까? 중앙선관위의 자체 조사에서 특혜 채용의 의심되는 사안 5건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. 선관위 소속 4, 5급 직원의 자녀가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. 지난 2020년 전임 김세한 전 사무총장의 아들 특혜 논란이 일었을 때 선관위는 이 사항을 엄중히 인식했어야 합니다. 최소한 20여일 전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의 자녀 특혜 채용이 불거졌을 때라도 제대로 된 조치를 했다면 선관위에 대한 신뢰가 이렇게까지 바닥에 떨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. 문제가 있다면 책임지겠다며 큰 소리 떵떵 치던 사무총장의 말이 무색하게 불과 며칠 사이 특혜 채용 의혹은 추가로 4명이 더 드러났고 자체 조사를 고집하며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사퇴 의사까지 밝히고 나서도 또다시 5명이 늘었습니다. 5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는 선관위 전수조사를 누가 믿겠습니까? 5급 이하 전수조사 결과는 왜 아직 내놓지 않는 겁니까? 이제 와서 선관위는 국민건의위와 합동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합니다.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. 이미 땅에 떨어진 신뢰가 그런다고 회복될 리 없고 특혜와 꼼수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 온 선관위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. 선관위는 오늘 긴급위원회를 개최하고 내일은 자체 감사 결과 발표와 함께 노태학 위원장이 입장을 발표한다고 합니다. 두 번의 거짓말을 한 양치기 소년이 세 번째 진실을 말해본들 과연 누가 믿어주겠습니까? 지금 국민께서는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선관위의 말과 행동 그 어느 것도 신뢰할 수 없다고 하십니다. 내일의 입장 발표는 오직 노 위원장의 처절한 대국민 사과와 사퇴 입장 표명이어야 합니다. 그리고 건의위를 포함한 외부 기관의 강도 높은 조사와 나아가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까지 스스로 요청해야 맞습니다. 무신 불립이라 했습니다. 지금 선관위는 제대로 설 수 없는 지경에 놓여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.